버즈비 특집 공개 방송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어쿠스틱도 많은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8일이 딱 되는 12시에 올라갈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희가 2000의 특집 네. 버즈비 TV 왕중왕전과 그리고 공개 방송이 같이 있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원 밴드 공연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재밌는 또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뭐 진작에 매진이 됐어요. 네, 이미 네, 매진됐어요. 저희가 뭐 그렇게 막 큰 규모의 그 공연장을 준비하지는 못해서 네. 소규모인데 그렇게 빨리 찰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찰 줄 알았으면 더 큰 네. 데서 할 거였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다음번에 할 때는 좀 큰 데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01회 어떠세요? 장난? 네, 아직 일을 만들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어 타임즈 2000회 특집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기 그 뭐야 한 2000회가 쌓이는 게 1000회가 쌓이는 게 대충 한 3년 그죠? 3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 3000회 특집을 하면은 3년, 4000회 특집, 5000회 특집이면은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있는 맞아요. 거네. 5000회 특집. 그렇군요. 에. 생물학적으로도 아니 우리 프로그램이 살아 있다면 그 말이죠. 우리 프로그램은 살아 있지 않을까. 네. 저희가 없을 수도 있다. 예. 우리가 있어야지 이 사람. 그리고 그 생각해 보니까 어탐 천의 특집도 있어요. 아 그럼요. 어탐 천의 특집. 지금 몇 회죠? 지금 우리 거의 500화 다 됐거든요. 500화 다 됐죠. 네. 맞아. 지금 보면은 어탐은 일주일에 세 개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100화씩 쌓인다 보면 돼요. 한 5년 남았네 그럼. 그렇게 우리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됐어요? 4년 벌써? 됐어 벌써? 4년 됐구나. 그렇게 됐다고? 어. 4년 된 거 맞아요. 아 그래요? 네. 4년 됐어요. 왜냐면 제가 서울 있을 때 올라와서 아 저기 우리 현 PD님이랑 하셨던 거 이후로 네. 우리가 회차가 붙은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진짜 앞으로 한 4년 5년 남은 게 맞네요. 네. 4, 5년 정도 남았어요. 네. 아, 어탐천회. 일단 어탐천회까지 버텨야 되겠는데 기탐 3천회보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버즈비 2000회 특집 거기다가 버즈비 TV 구독자 수 2만 명, 어허? 네 누적 조회수 2천만, 예, 네 아주 이번에 2만 2로 그냥 네, 2천 네. 2만 2천만 이렇게 그렇죠. 네. 저 저번 시간에 2kg 네. 퍼펙트 하고요. 2kg 퍼펙트 하고요. 짜증이 나네. 짜증 두 배로 나는. 그렇습니다. 2로 점철된 네, 이번 특집. 네, 오늘은 헥스 어쿠스틱 기타 FX570CT 모델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헥스의 40만원대 초반의 기타를 날쿠스틱을 리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아마라라는 목재를 저희가 처음으로 봤죠. 네. 로즈우드와 에보니의 중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게 로즈우드와 마호가니의 중간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포페로가 있죠. 그러니까 로즈우드가 여기 있으면 이 로즈우드와 에보니의 중간이다. 로즈우드와 마호가니의 중간이다. 이게 반대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그렇죠. 다른 그냥 예, 그렇죠. 다른 느낌이 조금 다른. 네, 그래서 마호가니와의 중간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로즈우드인데 약간 조금 더 담백한 느낌이 있다. 로즈우드의 기름기가 조금 더 빠져 있는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로즈우드와 에보니의 중간이다라고 하면은 로즈우드 보다 이제 담백함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 소리의 단단함이 조금 그렇죠. 올라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살짝 조금 좀 딱딱한 느낌. 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백한 로즈우드가 포페로다. 약간 단단한 로즈우드가 아마라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받아들이는 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39,000원의 가격 갖고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101.5cm 전장인데 두께 117, 9플랫 뒷둘레 76mm로 조금 짧고 굵은 느낌입니다. 네,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이고요. 탑에 토레파이드 솔리드 시트카스 플러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에 아마라 사용되어 있는데 아 이거 참 우퍼라인이 지난 시간과 똑같이 바디 아래쪽으로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거기서 저음이 좀 부스트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판의 로즈우드 머신헤드에 윌킨슨 앤틱 오픈 기어 이게 되게 예뻐요. 약간 진짜 되게 예쁘죠? 네, 뭔가 약간 모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 네 모형 같은 느낌. 그 어렸을 때 그 비행기 같은 거 아 네네네 그 네네네 만들 그렇죠. 대나 네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실제 제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너무 모형 같아서. 너트너비 44.45mm, 오일드 본넛이고요. 그리고 320mm의 지판 공률, 20프렛까지 있습니다. 648mm 스케일 길이에
네, 스펙이 지난 시간과 거의 비슷한데 약간 전체적인 전장과 두께 그리고 쉐입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무게를 지난 시간에 명음 씨가 2.00으로 특집에 걸맞은 네, 퍼펙트를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에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8596. 많이 가볍게 보셨네요. 저는 지금 약간 감을 잃었어요. 와. 오, 네. 아, 이거 모르네, 네, 이거 오늘. 퍼펙을 하셨지만 일단 2대 2이기 때문에 모르네. 네, 1.94. 제가 남은 두 판을 가져오면은 퍼펙은 뭐 무의미해지죠. 어차피 그런 일 없을 거니까. 이 사람 봐라. 알겠습니다. 자, 사운드 사운드 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우현제 어떻게 살래라는 곡이죠. 네. 어때요? 네. 지난 시간과 소리 차이 거의 못 느끼겠어요. 저도 그래요.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이게 모델 달라지는데 소리 차이 거의 안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바로 한번 똑같은 거 쳐주시죠. 뭐라도 있겠지, 차이가. 아니야? 아, 나 모르겠어. 진짜 이거는 구분 못하겠어. 그냥 볼륨이 좀더큰것 같아요. 성향은 똑같고 예. 볼륨이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게 뭐 중음이 더 어떻게 됐고 하이가 어떻게 됐고의 아, 이게 약간 개념보다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명업 씨가 힘이 많이 들어간 스트로크를 썼어요. 비슷하지 않나요? 아, 똑같아요. 저는 진짜 아예 구분 안 돼요. 이게 중음 조금 더 맞나? 하여튼 이 정도로 구분 안 됩니다, 사운드. 저기 건우야, 거기서 헤드폰으로 모니터하면 구분 좀 되니? 그치. 똑같은 기타 아니었냐는 네, 리뷰가 돌아왔습니다. 네. 네, 결국 소리는 똑같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네요. 그냥 단순히 바디 쉐입의 선호도로. 네. 네. 고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또 보면은 이 그랜드 오디토리움이 살짝 좀 얇아서 이렇게 좀 착용감이 컴팩트 한 것도 아니에요. 네, 네, 이게 오히려 두께가 더 나가거든요, 이게. 두꺼워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컷어웨이의 존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같은 모델이네요. 570이라는 넘버링이 같아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똑같습니다, 소리가. 여기에 이제 편의성을 조금 더한 네, 거 이제 그냥 컷어웨이가 있다. 정도인 네, 것 오히려 바디도 드레드넛 그랜드 오디토리움에서 오는 차이가 거의 없고요. 착용감 같아요. 맞아요. 차이도 없고 그리고 컷어웨이 유무. 무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0, 0.04? 0.06 차이. 0.06 네. 차이. 뭐, 예, 같은 기어의 컷어웨이 유무로 보셔야 될것 네, 같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그냥 이즈시 러블리 반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명음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같은 옷인데 반바지를 입을래? 긴바지를 입을래? 알겠습니다. 남아라, 좀만 더 있어봐라. 좀만 들어갔네. 네, 좀만 더 좀만 더 들어갔어. 있어봐라. 네, 점수 몇대 몇?
변동될 여지가 없죠. 네, 네 여지 거의 없습니다. 네, 여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뭐 여지가 없었네요. 일단 헥스 말고 다른 브랜드에서 아마라가 예정되어 있는 건 지금 일단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다음 없어요. 아마라는 또 헥스에서 또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과연 이 아마라가 포페로와 함께 또 새로운 어떤 목재 그 음향목 시장을 선도하는 음흠. 뜨거운 감자가 될지 어쩔지 귀추를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 헥스의 FX570CT 모델 같이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브리드러브 오랜만에 네. 네, 프론티어 시리즈로 또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가격대가 좀 확 올라가니까 또 200만원대의 기타 찾고 계셨던 분들 네. 잊고 있었던 옵션으로 또 브리드러브 음흠.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